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한나와 살았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한나는 아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매년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엘가나는 한나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한나,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하오?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기둥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하고 있었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죠. 한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남아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매년 한나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새 겉옷을 지어다 주었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죠. 엘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반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엘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 번 부르셨고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이 다시 눕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이 되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했죠.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어요.